사장님 뭘 시켜야 되나? 시켜야지. 여기 뭘 시켜야 맛있는 걸 먹어봤다. 아, 저희 배부른 이거 고기 모듬 많이 주문하시거든요. 이게 종류별로 나와가지고. 모듬. 그럼 모듬 중 하나 주시고요. 네. 돼지 팽이. 고기 팽이. 닭. 순간 꼬치는 뭐예요? 다 시켜봐야 되나? 궁금해가지고. 야. 영신 리치 언니. 야. 야. 또 궁금한 거는 못 참아서 꼬치 전 메뉴를 시켰어요. 너무 원래 멋있다. 그런 스타일이었어. 역시. 이겁니다. 다 먹어봐야죠. 야, 따라다니면은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숯이 되게 좋다. 겨울은 겨울이다. 이런 건 처음이라서. 야, 잘 나오는데? 근데 되게 신기하다. 하나씩 약간. 하나하나씩 꽂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덩어리 질게. 뭉탱이로. 그러니까 저렇게. 여러 개 꽂아버리잖아요. 그러네. 야, 진짜 두툼해 보이긴 한다. 돼지 소양. 어허. 안 마실 수가 없다. 신기하다. 아, 궁금하다. 아우. 이제 앞쪽에다가 꼬치를 부셔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모닥불처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먹는 거구나. 재미도 있겠다. 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네, 맞아요. 오, 신기하다. 이렇게 약간 이제 이빨 모양처럼 돼 있네요. 올리기 쉽게. 돼지, 어? 양? 오, 괜찮네. 골고루. 저런 거를 원시꼬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 원시적으로? 약간 원시적으로? 그래. 아? 원시. 우리가 알고 있는 꼬치의 개념부터 바꿔주네요, 이거. 특이하게 보다. 이게 원초적인 게 맞죠. 그렇죠. 네, 이게 원래 맞았고. 얘는 대나무 같은데? 꼬치는 약간 대나무 꼬치. 네, 대나무예요. 다른 나무랑 같거든요. 저걸로 안 타. 이거는 약간 그거 같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야외에 앉아서 모닥불 피워놓고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뭐 먹어야 될?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 앞에서 그냥 혼자 그 불명하듯이 혼자 바베큐 하는 느낌도 있어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약간 캠핑 온 것 같은 느낌도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오래 걸리네. 야, 여기. 약간 지금 기다리신다. 상대적으로 되게 외로워 보이시네. 솔직히 혼자 와서 먹긴 좀 아깝다.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혼자 가서 식당 밥 먹는 것도 없고 줄 서는 적이 없어요. 저도 처음이라서. 이럴 때는 전화 너무 힘들었어요. 있는 것보다 숙교에 있는 게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 먼저 시원하게 짠. 아유, 목구멍이 열렸다. 우와. 와, 아유.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익네요, 이거 보면. 아주 타지 않고. 진짜 그래도 익네요. 근데 처음에는 안 익을 것 같은데 순식간에 먹었다 갑자기 잘 익어요. 한번 뭔가 타는 것 같지 않게 그냥 잘 익어, 잘 익어. 와. 아, 맛있겠다. 진짜 두툼해 보이긴 한다. 아, 이제 거의 익은 것 같아요. 저 앞팀에 있었던 여자분이 여기 양이 맛있다고 했었거든요. 양을 처음 먹어보는데
여기서 양을 먹게 됐다고. 어, 냄새 안 나나? 양 냄새 좀. 아, 근데 냄새가 안 나. 안 나요? 좀 안 나더라고요. 양인데? 안 나요. 다들 그러잖아요. 양은 진짜 좋은 곳에서 먹어야 돼. 맞아요. 그런 사람 못 먹는다. 양 냄새 좀 나. 아. 진짜 두툼해 보이긴 한다.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안 찍어요. 보니까 이 고기에 양념이 되어 있어도 하나도 안 찍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왜 양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못 드시는 분들도. 아, 양이 맛있나 보다. 어, 진짜 부드럽다. 이미 부드럽고요, 딱 드시는 게. 크게 썰어서 퍽퍽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완전 부드러워요. 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간 그런 부드러운 거 있고 그래서 의외로 소고기가 좀 더 푹한 느낌이 들 만큼 양이 그렇게 부드러워. 아, 양꼬치 너무 좋아하는데. 영이 양이구나. 숙성? 아, 궁금하네. 사실 완전 살코기거든요. 그렇죠. 어, 이게 뭐야? 꿀주? 아. 야, 꿀주 맛있겠다. 식당에서 만드는 시그니처 그 술이 있어요. 대박이다. 아, 여기서 만드는 술이 네, 있어요. 연유장으로 해가지고 되게 부드러워지잖아요, 이게. 아. 양내도 없어지는구나. 아, 이렇게. 뭔가 근데 적신에 그냥. 그랬는데 엄청 부드럽고 잡내 없고. 10시간 이상. 와, 꿀주, 꿀팁이다. 아. 헝겊도 되게 중요하다. 이제 수분이 안 날라가게. 어, 그러니까요. 양은 무조건 먹어야겠다. 진짜 양 못 드시는 분은 무조건 먹겠다. 아, 진짜 맛있나 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많이 돼 있는데? 어, 양꼬치 너무 좋아하는데. 영인 양이구나. 어, 맛있겠다. 자, 이제 여기 앞에 놓여 있는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 볼게요. 아, 궁금하다. 오자. 자. 아, 뭐야 이거? 앞접시 겸 소스가 옆에 있어요. 취하셨나요? 취하신 것 같은데. 아, 귀여우냐. 아, 이게 체질이 안 맞아. 아유, 아유, 못 들어오라. 아, 이 체질이 안 맞아. 아유, 못 들어오라.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다. 아, 여기다. 이게 마요찌란? 아, 찌란마요? 저 찌란마요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찌란마요 좋은데? 우와. 아, 근데 저거 되게 신기하다. 근데 마요찌라는 솔직히 저 처음 느껴보는데? 찌라는 마요? 한번 마요찌라는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마요네즈는 뭐 항상 옳지 뭐. 아, 궁금해. 네. 마요네즈만 넣은 것 같진 않은데? 어, 뭐죠? 마요네즈만 갖고 있는 느끼함은 전혀 없고 더 부드럽게 맛있게 감칠맛 나게 만들어주는 맛 같아요. 레몬 같은 것도 없나? 상큼함도 있나 보다. 있어요, 상큼함. 뭐야? 오, 아, 너무 궁금하다. 레몬. 맞네, 레몬 향이 났다고 했잖아요. 시큼하게. 근데 레몬이 너무 치지도 않아. 원래 엄청 치잖아요. 그런 거보다 마요네즈가 갖고 있는 향하고 이런 게 전혀. 근데 진짜 딱 맛이 딱 봤을 때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딱 맛이 딱 봤을 때 너무 맛있어. 궁금해. 아, 저런 거 좀 시판에 팔았으면 좋겠다. 아우, 궁금해 죽겠네. 이 소스 되게 맛있다. 완전 매력 있어요.
자, 이렇게 찌란 마요. 이렇게 듬뿍 찍어서. 아, 너 소스가 진짜 궁금하네, 또. 맞다. 아. 닭고기 먼저 먹어야 돼. 닭고기도 맛있겠다. 어우, 기름기 쏙 빠진 거 봐. 어머. 껍질이 있진 않아요. 살만 있는 건데. 아, 그런데도 저렇게 바삭하게. 아, 너무 못해 봤네. 너무 무서워. 닭은 다리살, 허벅지살로 해서 되게 부드러워요. 겉에가 좀 딱딱하게 부드러워. 어, 그런 거 같은데, 부드러워. 아우. 아, 고기는 진짜. 닭 맛있다. 닭. 닭. 근데 닭은 뭐해도 맛있어. 삼겹살. 아, 뭐 삼겹살은 배신을 안 하지. 원래 삼겹살 되게 좋아하는 거. 여기는 대체적으로 고기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그 고기의 그런 잡내가 나질 않네. 숙성을 하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와. 어머, 어떡해. 너무 맛있습니다. 엄마 생각도 했어, 좋아하는데. 아, 궁금하다. 아, 궁금해. 삼겹살도 맛있어. 진짜 두꺼운데 전혀 안 퍽퍽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기름도 되게 고소하더라고요. 숯불로 구웠으니 뭐 저기 느끼한 게 아니라 고소함이죠, 고소함 진짜. 근데 여기 진짜 제일 베스트는 양을 못 먹는 분들도 드실 것 같아요. 양이 제일 맛있고 확실히 양이라고 못 느낄 맛이 나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추천, 추천, 추천. 맛있어요. 고치. 야. 아, 궁금하다. 궁금해. 아이, 정말. 아, 바쁘셨구나. 사람들 정말.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 진짜 크긴. 어, 저거 사고 싶다. 황태가 왔네. 자, 또 이제 분위기를 또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와. 이게 실제 화로 때는 맞죠? 네. 와. 구워 먹으니까 더 맛있지. 야, 여기 삼겹살 아, 있고. 이게 닭이다. 야, 이거 야, 진짜 크긴 크다. 아, 그렇죠. 저는 양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나도 양 먼저 갈래요. 네. 저도 양 먼저 먹어요. 야, 양이요. 와. 냄새 하나도 안 나. 어? 진짜네? 진짜로. 예, 네, 올려도 되죠? 그냥 먹어보세요, 그냥. 뭐 소스 찍지 말고. 처음에 그냥 드셔보시래요. 네. 아무것도 안 찍고? 아, 찍지 말고. 아, 이게 양이구나. 야, 진짜 아니, 안 찔기다. 이게 좀 간이 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응. 근데 생각보다 짭짤하네요. 야, 간을 너무 잘했다. 그죠? 아니, 잘 됐네. 이거 진짜 특이하다. 이게. 얘는 두꺼우니까 그 씹는 즐거움이 있네. 그 두꺼운데 부드럽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한 마요 한번 찍어 먹어보려고. 진한 마요가 이건가? 맛있지, 맛있지. 야, 이거 진한 마요 이거 완전 너무 이거 요물이네, 이거. 이거 10판 하셔야 되는데? 그지? 완전 되게 진한이 더 맛있어져요. 나중에 씹힐 때, 그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그 레몬이 들어가서 상큼한 네, 상큼한 맛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마요네즈 느낀 게 없어지고 레몬의 상큼함하고 고소함이 섞여 있어. 어, 닭도 한번 가야겠다. 그 닭이. 저도 닭 튀김을 하니까 좋네. 먹을 때는 안 나. 닭 진짜 맛있어. 아, 닭이요? 야, 닭 먼저. 닭 진짜 부드럽다. 닭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응! 너무 들어. 응?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어렸을 때 할머니가 좀 씹어줬던 고기 정도로 부드러워, 진짜.
근데 이 숙향하고 이 양념이 어쩜 이렇게 안까지 되게 잘 밴 느낌? 진하지도 않는데 고기가 다 맛있네. 아 맛있다. 와 잠깐만요. 저희 순식간에 지금 몇 개를 뜯은 거예요 지금부터? 와. 고기는 우승후보죠. 와. 고기는 언제나 우승후보죠. 한 끗도 계속 들어가야 돼. 최고입니다 이거. 와.